진짜 혹사가 맞다고 생각해. 나는 그 당시 뭐 오늘 나갔다가 내일 나갔다 뭐 하루 쉬고 또 나갔다가 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 내가 그래도 차업찬에 대해서 좀 많이 검색을 했거든. 가장 많이 연관 검색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차업찬 혹사. 삼성에 있었을 때 혹사를 당했었나, 네가? 혹사는 전혀 없었지. 혹사는 지금 얘기하기 좀 힘들고, 예전 오히려 선배님들,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 선배님들은 진짜 혹사가 맞다고 생각해. 그 당시 뭐 오늘 나갔다가 내일 나갔다 뭐 하루 쉬고 또 나갔다가 뭐.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분업화가 잘 돼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분업화? 그러니까 지금 선발 중간 마무리가 있잖아. 한 팀에 투수조가 그러면은 또 그 안에서 필승조 그런 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사실 매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상황이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어쨌든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고 뭐 감독 코치님도 다 짜는단 말이야, 시합 전에.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혹사는 좀 지금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뭔가 오해 같은 게, 네가 막 언론에 노출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혹사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고. 아직도 그냥 실명 언급밖에. 막 류준일 감독 있을 때 막 네가 엄청 니를 많이 혹사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왜 나오냐면 나는 선발 중간을 이제 왔다 갔다를 매년 했단 말이야. 이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사가 아니냐는 얘기는 막 종종 나오지. 근데 전혀 아니고, 왜냐면 오늘 내가 중간으로 나가서 다음에 선발 이제 배정이 됐어. 그럼 그 중간에 무조건 쉬어. 그리고 일단은 내 몸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다 던졌던 거지. 팔이 뭐 아프거나 하면 던지고 싶어도 못 던져. 그래서 안 되잖아.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해. 류준일 감독님이 계실 때 나는 행복했지. 그러니까 니를 엄청 많이 믿고 많이 써준 느낌이야. 당연하지. 선수는 그게 최고야. 2013년 한국시리즈 때 우리가 힘들게 우승했는데 그때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좀 많이 나갔어. 시리즈에서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 선발 중간을.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선발은 못 나갔는데 중간으로 나가서 6이닝씩 던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몸 상태가 괜찮았어. 그리고 한국 시리즈 끝나면 사실 내년까지 좀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또 던진다고 했고. 만약 류준일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네가 아 감독님 저 지금 팔이 아직 회복이 좀 덜 됐는데요? 라고 그러면은 감독님이 여쭤보시기 전에 이제 보통 코치님들이 물어봐. 그런 경기를 앞두고 나면 그러면은 얘기를 하지. 근데 괜찮아. 그러면 이제 괜찮다고 하는 거고. 아 조금 무거운데요? 뭐 하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면은 뭐 안 내보내. 아 그래? 그러면 뭐 혹사할 일이 없겠네. 본인이 조금이나마 뭔가를 의사만 표현한다면. 그게 정확한 것 같아. 의사 전달만 좀 잘하면 얘기가 전혀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선수들 본인들도 바로 앞에 있는 이 기회 놓치면 난 이제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해서 본인이 조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렸다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겠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아 그래? 조금 무리야.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하거든. 경직이니까 오늘 내가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네 말대로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제 내가 이렇게 기회를 받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선수는 항상 나가고 싶지. 그러면 일단은 뭐 류준일 감독님에 대한 혹사 논란은 없었다. 그럼 감사한 것밖에 없지. 그래 지금도 가끔 연락 드리고. 그럼 연락하잖아. 그러면 또 두 번째 논란 또 있어. 김병문 감독님에 대한 혹사 논란. 이게 좀 가장 커. 왜냐면 네가 그 팔 아팠던 그 시기랑 갑자기 뜬금없이 너를 국대로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뭔가 네의 그 부상이랑 좀 살짝 비슷한 시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이제 막 추측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좀 사실 완전 잘못된 얘기야. 잘못된 얘기고 이 얘기는 조금 잘 얘기해야 되는 게 네 말대로 이게 겹쳐서 그게 겹쳐서. 근데 자 정확하게 네가 언제부터 아팠지? 2020년 7월에 아팠는데 재활을 거의 한 9개월 10개월 했어. 하고 2021년도까지 내가 3월까지 거의 공을 못 던졌어. 아파서. 근데 그 해에 이제 코로나로 연기된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야. 내가 지금 공도 못 던지고 있고 심지어 스프링 캠프도 못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올림픽이 어디 있고 지금 당장 2군에서 시합 못 나가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올림픽은 상상도 못 하고 있었지. 그럼 그때 너 자주 봤잖아. 정말 나 그냥 재활만 하고 집에 있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러다가 6월인가 5월인가 그때 엄청나게 갑자기 통증이 없어졌어. 정말 말도 안 되게 2군에서 그냥 경기를 나갔어. 짧은 시간에 2군 경기 나갔는데 괜찮은 거야. 좀 세 경기까지 던졌지 2군에서. 다 괜찮았어.
어? 뭐지? 그래서 복귀를 했는데 복귀 잘 던진 거야. 내 생각보다 더 괜찮았어. 나도 정말 그래서 막 기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지. 그 당시 인터뷰할 때 콜업 되고 1군에 와서 3경기를 잘 던졌다고? 잘 던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경기를 잘 던진 거야. 2군에서부터 진짜 솔직히 그 6경기 동안 잘 던지는 기간 동안은 진짜 안 아팠나? 아니 아프면 못 던진다니까. 진짜 안 아팠고 신기할 정도로 참고할 수 있으면 내가 뭘 은퇴. 이제 김경호 감독님이 잠실에서 선발 날인데 그날 오신 거야. 보시고 가셨는데 그날 잘 던졌어. 그리고 저녁에 이제 다른 코치님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 지금 약간 뽑을 생각도 있는데 상태가 괜찮은 거냐고. 그래서 그때 좋았잖아 일단. 나도 괜찮았으니까 지금까지 너무 저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고 말았지. 사실 당일날까지도 몰랐어. 뽑히는 당일날까지도. 나는 뭐 제라도 왔잖아. 그러니까 대표팀을 간다는 생각이 없었지. 근데 딱 대표팀 그 엔트리 날 뽑힌 거야. 대표팀 근데 뽑히면 바로 가는 게 아니야. 또 한 3주 정도 같이 연습하는 기간도 있고 그 안에 또 친선 경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또 친선 경기도 괜찮았고 그냥 그래서 갔어 결국에는. 도쿄까지. 그때가 이제 동메달 결정전이지. 던지고 딱 내가 투수 교체되고 딱 더 가서 들어왔는데 팔이 잘 안 들리는 거야. 원래 평소랑 다른 거야. 그래서 어쨌든 대회를 딱 마치고 한국 왔는데 이제는 아프더라고. 통증이 통증이 있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프면 못 던진다고. 던지고 싶어 근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이제 한 경기도 못 나가고 그 해를 마쳤지. 그리고는 내가 9월 10월에 그냥 미국 가서 수술을 받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표팀 가서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기적적이었어. 그냥 갑자기 통증이 없어서. 왜냐면 경기를 계속 많이 나갔잖아. 어떻게 보면 2군에서 나가고 1군에서 나가고 대표팀까지 갔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힘이 다 했나 봐. 대표팀을 가서 다친 건 아니고 기간이 수명이 그냥 그렇게 딱 어떻게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표팀 안 갔었더라도 그냥 LG에서 한두 경기 던지고 그치. 끊어졌었겠네. 약간 그랬을 거,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은 게 아니고 분명히 그랬어. 김용무 감독님 입장에서도 한 이닝 정도는 국대에서 믿고 좀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니들 딱 데리고 가서 그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인대가 끊어졌다 하고 군인한테 화살이 오니까 엄청 당황스러우셨겠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기사가 이렇게 막 나갔으니까 어쨌든 그게 안 좋더라고 그냥. 기분도 안 좋고 그런 게 아닌데. 연락은 드렸나 니가? 내가 미국에서 수술하고 좀 머물러 있었거든.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엄청 챙겨주셨지. 근데 지금도 건네 연락 주고받고 나는 그냥 감사해. 나한테는 나한테는 정말 경기를 많이 나가고 정말 많이 던졌던 게 가장 큰 행복이었고 또 나는 진짜 감독님 코치님들 잘 만나서 좋은 추억도 많이 남겼고 야구도 재밌게 한 것 같아. 니도 감사하지만 나도 그동안 차우찬을 믿고 써준 우리 감독님들에게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은 구단에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삼성으로 치면 뭐 구자욱이 얼굴이 좀 괜찮은. 그렇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 스타성 이런 것보다도 오지 신뢰만 믿고 써준 우리 감독님들에게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 인사하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